자, 불법 선수랑 불법 그리고 터니켓 엠리자드죠. 네. 리자드 선수가 오늘 과연 이 뉴페이스들, 리그전의 뉴페이스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가 있을지, 우승각을 볼 수가 있을지, 플레이오프로 갈 수가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선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K 그리고 꼬챙이네. 아, 불법, 불법 8K. 네, 불법 8K. 8K 두 선수 모두 트리거 2로 갔네요. 8K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2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굳혀진 분위기고, 네, 꼬챙이 같은 경우에는 1이 났다 2가 났다 보다는 1도 구리고 2도 구리는데 뭘 써야 되냐 이거거든요. 어, 그런데 하카스키엔스가 통합니다. 네. 그리고 이 꼬챙이 내성이 없으면은 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워낙 또 꼬챙이의 버금가는 리치이기 때문에. 네. 오, 좋은데요? 네. 딜케로 들어갔죠? 뚝배기! 와, 이거 네,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 콤보가 진짜 어려운데, 지금. 네. 이제 누적을 하고 뗀 다음에 V 트리거까지 연결하는 불법 선수의 네, 화려한 테크닉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중단! 하단 키 이사쿠 다시 악강폰 또 하죠. 거리가 되건 안 되건 워낙 프레임이 좀 딜키가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꼬챙이 악강폰이. 아, 이거 같이 올라가서 난 찍고 내려온다. 저게 단점이 있는데 네, 손잡게 잡힐 것 같은데 수비를 안 하시네요. 서로 이제 CA 게이지를 꽉 찼기 때문에. 와, 오! 안, 아, 안 썼어요? 썼어야 되지 않을까요? 냥냥! 아, 마무리 시켜버립니다. 아, 여기서 가렘사로. 네. V게이지 없는 거 보고 좋은 판단해주는 불법 선수. 네. 불법 8K. 자, 이사쿠. 아, 아, 안 쓰네요. 뭐, 보통은 좀 어? 쓰고 시작하는데. 안 썼어요. 리자드 선수가. 잘 막았고요. 네. CA게이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CA가 발사하는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껴두고 있는 토리키. 네. 어, 요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클러가 없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하면은 이득입니다. 강권 스위치를 하면은. 아, 지금. 오, 트리거 켜지고. 사실 대공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워. 네. 그래도. 이득이 깔리고 점프. 아빠 잘해주고 있네. 8K. 8K. 네. 샷건. 이거 반격기 생겼어요. 그리고 콤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트리거 2기 때문에. 네. 맞출 수 있다면 말이죠. 네. 맞출 수만 있다면. 키이사쿠, 키이사쿠. 오우, 오! 저거 야폰으로 끊고. 다시 키이사쿠. 방금 카운터였는데 왜 안 맞았을까? 네. 오, 여기서! 덩대고. 아, 너무 많이 썼죠. 네.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건 뭐 반응할 수 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저. 네. 정력을 흔드는. 네. 궁극 특수기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맞았고요. CA 게이지는 서로가 꽉 찼습니다. 8K가 지금 장풍을 쓰기가 애매한게 네, 따로로 장풍을 쓰면 CA가 나와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오! 여기서 C 먼저 써버리는 엠리자드. 자, 여기서 대시대시 하겠죠? 네, 대시대시 뭐 안자중. 아까는 잡기 깔았었고요. 대시대시 안자중. 네. 아, 또! 중대고 깔끔하고. 네. 한 번 더 카운터면 콤보가 되고요. 살짝 견제해주는 리자드. 이거 마무리 될 수 있죠. 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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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로 마무리. 마지막에는 네, 8K가 지을까봐 한 타이밍 쉬어주는 리자드 선수였습니다. 압박이 정말 좋은데요. 어느 정도는 리자드 선수가 그 짬으로 그냥 밀어붙인 네,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빌 거니까 내가 비상 심어놓는다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자드 터니키 선수 정도 되는 네, 초챙이랑 경기를 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약간 색다른 초챙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잘 내밀어줬고요. 불법 약간 견제를 계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샷건 누적은 정말 잘하는데 왜 기다리고 바뀌었죠? 아, 대공 아쉽네요. 네, 아까부터 대공이 계속 네, 아쉽습니다. 아, 여기서 공중 트리거 안자강까지.
데이지를 아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제 CA까지는 좀 채워놓겠단데. 네, 그 상황 때문에 일부 안 당한 발로 콤보를 마무리 시켰던 것 같고요. 네. 자, 데이지 두 개 가지고 있는 트리킷. 그렇죠. 아, 이득기예요. 저, 오, 여기서 트리거! 이거 있나요? CA! 어, 중단이었는데, 잡기 깨면서 들어갔지만. 자, 이번에 잡기. 네. 아, 다시 앞깜퍼 움직이는 와중에. 깔렸어요, 마지막에. 네. 일단 양 선수 다 게이지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떠버립니다. 아, 안 맞네요. 아, 기가 막힌 캐릭터. 저기 왜 안 맞죠? 아니, 떴잖아요. 일단 게이지를 모두 날리는 세레머니인가요? 네. 아깡폰 서럽게 교차도 좀 하는데 붙어가지고 상대 긁는 타임 이런 식으로 리자드 선수가 어느 정도 정말 짬으로 약간 미는 그런 기분들이 좀 들어요. 와, 안정한 발. 아, 지르는 것까지 참아내면 확정 턴입니다. 큰거 어디까지 가나요? 한개 정도만, 한개 정도만 마무리됩니다. 예, 바로 세로나. 트리거를 미리 켰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저 데미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아니, 트리거를 미리 켰으면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스타운 동에 트리거 켜도 데미지 적응감을 받죠. 미리 켜기엔 좀 어려워. 캐릭터가 이게. 그쵸. 대굴. 선직전? 네, 안전 점프였죠. 파티한테는. 아, 오, 좋아요. 방금 섭스. 오, 역시 안 나왔어요. 이득, 아, 또 지릅니다, 불법. 아, 질러야죠. 네. 아, 이거 트리거 키고 싶은데 8K는 맞추면서 켜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 확인! 뒤로 걷지 마라 하다키 이사쿠 다음에. 아, 아, 터니키 선수의 네. 꽃챙이가 경기를 가져갔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8K로 정말 정말 샷건 잘 모으고 네. 어느 정도 콤보 잘 때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결국에는 몰아붙인 거는 엠리자드. 그 결정적이었던 네. 게 CA를 허치는 장면. 아, 기가 막힌 캐릭터죠 정말.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사실 저렇게 좀 약간 불합리한 거를 감수하면서도 8K를 할 거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좀 아쉬웠어요. 네. 그 CA가 차라리 안 나갔다면은 네. 기회가 좀 더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CA가 뭐 그 미스가 났다? 가진 모든 거를 좀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